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Angular.io의 CLI입니다. Angular CLI 사이트죠. Command Line Interface. 이것을 취하는 방법은 npm install, 다음에 global g 옵션에다가 add angular cli 하면 됩니다. 이걸 설치하시게 되면 이제 ng new라고 하는 커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angular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제 이름이 my dream app이죠. 이름을 정하는 방식은 다 소문자로 하시면 됩니다. 소문자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대시를 넣어줍니다. 약속이에요. 그렇게 상당히 네이밍이 처음에 접하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익숙해지면은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지면 익숙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처음에는 조금 낯설 거예요. 네이밍 컨벤션이 앵귤러는 앵귤러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 새로 만들 때는 소문자로 전체 다 하고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대시를 넣는다는 거 요즘은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 파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ng 서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건 아니죠. 지우고. 자, npm, 다음에 install. 글로벌 옵션을 주고, add angular. 다음에 cli. 설치 과정을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 메시지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여겨봐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패칭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설치를 건너뛰어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건너뛰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넘어왔죠. 그런 다음에 방금 우리 설치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ng new라고 하는 커맨드를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명령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설치를 한 거예요. engineer에서 my angular라고 하는 뭐 이름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약속만 지키시면 돼요. 다 소문자고 그리고 가운데 대시가 들어간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하면은 또다시 이제 새로운 angular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readme.md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angular cli json editor config git ignore 등등 git keep도 있고 다음에 environment production ts와 그냥 ts 두 종류 그죠? 위치가 보니까 my angular의 source 폴드에 이러한데 이걸 만들고 있죠. 그리고 favicon도 만들고 있고 index와 main ts 그리고 폴리필 스타일 그리고 테스트 ts도 있고 ts 컨피그도 있습니다. 쭉 파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파일들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한 달 정도만 우리가 앵귤러를 공부를 하면은 간단한 앱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파일들의 역할과 기능과 그리고 임의로 우리가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려면 적어도 3년 내지 4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프레임워크예요. 가르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예전 또 패키지 JSON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드, 그죠? 노드 JS 기반의 프레임워크는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패키지 JSON이죠. 이것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등등을 이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TS-Lint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오류를 파악을 해주고 찾아주고 하는 그런 도구이고 이러한 도구를 쓰는 방법도 우리 익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니까 App Component MyAngular에서 Source 폴드에 App 폴드에 다시 위에 거는 CSS 밑에 거는 HTML 다음에 스펙 TS라는 게 있고 TS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공부할 핵심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컴포넌트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공부하는 과정 중을 거치가면서 점진적으로 위에 있는 파일들 하나하나의 역할들도 이해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MyAngular Successfully Created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가장 즐겨보게 되고 마주보게 될 것들은 이 파일들입니다. 이런 형식의 파일들이에요. 이걸 한 1년간 다루다 보면은 주물럭 그리다 보면은 위에 있는 파일들의 역할들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여기 있는 파일들을 다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cd my angular 들어가죠. 만들어진 파일로 들어가면 만들어져 있죠. 우리 폴더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ng server 하면은 ng server를 해도 되고 ng server보다는 그냥 코드로 열죠. 코드에서 all 하면은 이것이 만들어진 파일이 이제 만들어진 우리 vs 코드로 열 수가 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vs 코드가 오픈하면서 만들어진 폴더들이 쭉 나옵니다.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설치되었던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개괄적으로 나중에 또 한 번 더 언급합니다만은 그때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파일들은 다 알 수는 없고 E2E라고 하는 것은 end-to-end 테스트 목적으로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나중에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도구고 그런 노드 모듈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써서 앱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이런 노드 JS 그렇죠? 노드 JS의 모듈들을 가지고 있죠. 노드 모듈이고 우리가 들여다볼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가 있고 소스 외부에 일단 이러한 것들이 있죠. 리드미하고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설치 과정에서 쭉 파워했던 그러한 파일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닷 있는 부분들은 숨긴 파일들이죠. git ignore 우리가 이전에 git desktop 공부를 했었잖아요. git ignore는 어떤 레지스토리에 포함되는 파일들 중에서 어떤 것을 GitHub 서버에 올리고 어떤 것은 그냥 안 올리고 무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파일인데 그 레지스토리를 우리가 만든다 하더라도 그 레지스토리에 모든 파일들을 다 관찰하고 Git 모니터링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우리가 다시 조금 더 공부를 진행하고 난 뒤에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ngular, CLI, JSON 이런 파일들도 있고 있는데 각각 역할을 보는 하고 일단은 큰 그림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소스 파일 폴더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소스 폴더에 있는 이 내용들 그러니까 이 타이핑 DTS까지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environment는 요거는 이제 또 언급합니다만은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 프로덕션이냐 아니면 그냥 개발 과정이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살펴볼게요. 다 나중에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이 방대한 프레임워크예요. 이걸 한꺼번에 다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SL 있는데 GitKeep이고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소스 중에서도 이 앱 부분입니다. 이 앱을 열어보면 다섯 개 파일이 있어요. 앱 컴포넌트 아까 우리 설치할 때 그죠? 설치할 때 나타났던 요 녀석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앱 모듈 TS, 앱 컴포넌트 그리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얘들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애들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녀석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공통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요 녀석들입니다. 이 앱에 있는 이 녀석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모든 앱의 공통적인 것이니까 사실상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이지만은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이해를 하잖아.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앱에 다섯 개의 파일, 이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컴포넌트라는 게 뭐냐? 그리고 모듈이라는 게 있죠. 이 모듈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할 겁니다. 이것만 이해를 하면은 앵귤러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이해를 하는 셈이 됩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요 각각의 파일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앞으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요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이해한 수준에 맞는 그 수준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죠. 이해 수준이 점점 깊어질수록 점점 고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모듈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덱스 HTML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웹 브라우저가 제일 먼저 불러들이는 것이 인덱스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메인 TS라는 것도 있고 또 스타일 CSS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 인덱스 HTML, 메인 TS, 스타일 CSS, 그리고 여기 있는 컴포넌트, 요 녀석들을 묶어서 한번 우리가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개념 시간인데 이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위로 펼쳐서 보면은 컴포넌트 이것을 조금 떼서 이렇게 와서 하겠습니다. 이게 좋겠네. 자, 이렇게 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CSS, HTML, HTML 확장자가 있는 컴포넌트, 그죠? 컴포넌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컴포넌트는 세 개가 기본적인 세트입니다. 그다음에 CSS 혹은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SCSS도 있고 SASS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CSS입니다. 확장자. 그리고 TS. 그렇죠? TypeScript죠. 요 세 개의 앞에는 컴포넌트란 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포넌트 여기다 해 적을게요.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삼중사예요. 얘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이름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긴 하지만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하나 이상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컴포넌트가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개가 있을 수도 있고 1000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